그럴 바에 보험금이랑 일하지 마. 때려쳐.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신나게 지금 회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일단 요즘에 보험 청구 관련해서 또 연락을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앞에 인사말처럼 보험 설계사 분들을 정말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험 설계사의 일이 정말 사명감 있고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지금 15년차 일을 하면서 처음엔 저도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지인 통해서 거의 영업을 했었죠. 아니면 정말 전단지 갖고 이제 개척, 뭐 빌딩 타기죠. 빌딩 1층부터 15층, 20층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전단지 돌리고, 아 이거 상품 좋은 거 나왔으니까 믿고 가입하세요. 그러면서 전단지 돌리고 전화 오면은, 솔직히 전화는 진짜 빌딩 뭐 대여섯 개 선릉역에서 있을 때 거의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안 맞는가 보다 내 일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에 미래세에서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105명 입사를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거의 5명 남았나? 그리고 2년째 한 3명, 거의 3년, 4년, 5년 되면서 딱 한 명 남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한 명조차 연락이 안 되곤 해요. 근데 정말 지금도 설계사 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지금 뭐 1, 2년차 신입분들, 아니면 정말 저 이상으로 베테랑 설계사분들도 제 영상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감사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고객분들께서 저한테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와서, 보망님 저 담당자 없는데 제 담당자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관이죠. 걔가 기존의 담당자가 그만뒀대요. 아니면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 방법,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갑질로 아 보험금 못 줍니다 이러면서 갑의 횡포를 나서 보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해사용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 연락 와가지고 어저께 목요일에도 한 6분 정도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치아보험도 그렇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금 안 나와요. 뭐 홈쇼핑이든 아니면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어요. 어떤 분은 제 지인이 가입했는데 1년 후에 그만두더라고요. 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 보험 가입할 때는 정말 다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보험 청구할 때 저 보니까 바쁜 척하고 전화 안 받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근데 어저께도 그 얘기 들으니까 같은 보험 설계사로서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속으로 진짜 이딴 죄송합니다. 아 저딴 사람이 다 있어. 가입할 때는 실적이 급해가지고 보험 설계사 솔직히 1년에서 2년 사이로 실적 수당이 나와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입하고 관리만 잘해도 보험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연고인 것 같아요. 연고 시장, 속이 시장. 한 분이 저한테 가입하고 관리만 잘했으면 나중에 소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16년도에 실손보 그때 2만원짜리 가입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14년, 15년 되면서 그분이 30대 초중반이 됐겠죠. 결혼을 해서 본인 거 다시 실손보험 말고도 건강보험 리모델링 했고요. 또 임신해가지고 자녀 어린이보험도 가입했고요. 노후 대비 연금보험도 가입했고요. 또 가족들 것도 당연히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제 남편, 이제 시부모님, 그리고 동생, 그리고 가족분들 다 소개시켜줬어요. 그 소개를 시켜줬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냥 좋은 상품 추천해줬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즉각 빨리 보험금 청구해줬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에 지금도 올라가겠지만 올라가서 저희 팀장님들, 저희 실장님한테 항상 얘기해요. 가입도 중요하고 저희는 한 달 한 달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래서 신기하게, 솔직히 신기학 때문에 실적이 쌓이고 수수료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무조건 보험금 청구가 먼저 우선적이다. 아무리 지금 절판이고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 요즘에 하루에 몇십 명씩 연락이 와요. 근데 감사하기도 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청구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면 갈수록 기계약자들은 점점 쌓이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들도 제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험금 청구 따로 하는 따로 관리자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따로 직원을 뽑을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요. 저만 해도 치아보험 뭐 하루에 수십 명씩 보험금 청구 들어오거든요. 근데 영상 찍고 상담하고 또 보험금 청구하고 제 몸이 하나인지라 10개 이상은 제가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러다 저 쓰러지겠어요. 그래서 저도 길게 가야 되니까 길게 가려면 일단 체력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솔직히 저도 9시나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하루에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험금 청구 즉각 빠르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지금 채용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저 보험왕은 정말 말보단 아니고 실천이 앞선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이미지를 저는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몇십 명씩 보험 상담하고 지금 계약을 해야도 바쁜 판에 솔직히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금 청구를 먼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제 사정인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에서 빨리 보험금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하려고 지금 도입하고 있으니까 저 보험만 믿고 맡겨주시고요. 또한 지금 많은 설계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보험 설계사 입사를 하실 분이라면 정말 작정하고 롱런 정말 길게 할 생각이시면 입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입사를 하지 마세요. 1, 2년 다니다가 그만둘 거면 물론 누구든지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온 게 영업직이에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1, 2년, 2, 3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 하면 자기를 믿고 가입한 고객들은 누가 담당을 해요? 안 그래요?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만두면 다른 사람이 이관받아서 담당을 하겠죠. 근데 그분이 과연 관리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15년 동안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중간에 저희 팀장이나 누가 그만두면 제가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솔직히 기존에 그 사람을 믿고 가입했던 많은 기계학자분들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잖아요. 그 전에 그 팀장님은 지인분이나 뭐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솔직히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감 갖고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하지만 일반 설계사분들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쪽에 일을 하실 분이라면 정말 길게 롱런하고 확신한 마음, 굳건한 마음, 의지 이를 갖고 입사하지 않을 뿐이라면 입사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설계사분들이 입사를 하고 제가 면접을 보고 있지만 경력, 사람 됨됨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할 사람 아니면 저는 경력직 아니면 안 뽑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잘났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설계사 일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설계사 일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한 달 영업하고 그 다음 달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영업하고 보험 청구하고 그냥 공부하고 요즘에 또 상품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영업도 하랴 또 뭐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 영상 찍은 사람들을 또 컨텐츠 제작하랴 또 보험 청구 하루에 몇십 명씩 청구하랴 또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 청구도 그렇지만 특약을 놓고 빼고 배서둬야 되고 정말 잔일이 많은 게 보험 설계사 직종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정말 꾸준히 정말 보험 청구하고 아 저분이 소개가 안 나와줘서 정말 보험금 청구만 하는구나 저 사람 별로 그렇게 아 맨날 요금 사항만 있고 보험 청구 왜 늦냐 클레임만 걸고 이런 사람들 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 꾸준히 관리하고 본인이 정말 오픈해서 진실하고 다가면 그분 또한 소개를 많이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 많은 분들이 또 설계사분들이 지는 뭐 처음부터 잘했나? 뭐 여러가지 이렇게 댓글에 악성 댓글 남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욕먹더라도 저희 설계사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옳은 소리만 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계사분들이 봐서 기분 나쁘시더라도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선배니까 선배 입장에서 그거 충고나 조언해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반 고객님들은 설계사분들 너무 저한테 전화줘서 욕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고객 입장에서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설계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 설계사가 요즘에 좀 많이 이미지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감 갖고 저 또한 열심히 하니까 다른 분들 가입했는데 그분 설계사가 모른다 아니면 그만뒀다 연락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보험 청구나 아니면은 옆에서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너무 설계사분들 욕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담당자, 그런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담당자도 있고 열심히 하는 설계사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